이분은 좀 색다른 이야기 같아요. 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. 한번 봐봅시다. 비타민C 하루 6개 복용합니다. 6000mg 먹는다 이런 이야기고요. 2년 아직 안 되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죠. 피부가 좁쌀 같은 게 특히 발등 부분과 얼굴의 이마 주위에 가려움증과 동반해서 나타난다. 좁쌀 같은 거, 그 다음에 가려움이 동반해서 나타난다. 처음 호전 반응인 줄 알고 좀 있다 보면 나을 줄 알았는데 잠시 며칠 끊어보고 좀 가라앉는 것 같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러네요. 심한 가려움증은 없어서 계속 복용은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. 비타민은 계속 먹어야 하는데 자다가 많이 긁어대니 등, 배, 어깨 등 온통 손톱 자국. 비누도 자극 없는 걸 쓰고 샴푸도 역시 화장품 가게에서 무자극으로 추천받아 사용도 하고 화장품 로션은 아예 못 쓰고 이건 무슨 반응인지 이런 사례도 있는지요. 제가 아래에요 답을 써놨어요. 이런 분의 경우에 반복적으로 호전 반응이 오고 있는 거다. 섭취하고 있는 것 중에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, 합성 화학물질, 독한 약물, 지속적인 장 누수가 있으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원래 비타민C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어지니까 단백질이 잘 분해가 되어져서 아미노산으로 되어진 뒤에 잘 흡수가 되어지니까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. 그래서 가려움이 오거나 좁쌀이 생기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. 그리고 이분이 아마 뭐 비타민 외에도 비오유기소 전부 다 드시고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명확하게 뭐 다른 거를 먹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놓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오유기소를 전부 다 먹고 있다면 저런 반응이 안 올 가능성이 사실 더 많습니다. 자, 저분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비타민C를 먹을 때는 나오고 안 먹으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. 비타민C에 의해서 이 어떤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비타민C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어져서 백혈구가 훨씬 더 이 강력한 면역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각종 물질들을 분해하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메커니즘이 되어지는 거죠. 비타민C가 있으면 이 면역세포들이 활성도가 올라간다. 이렇게 되어진 거고요. 끊으면 또 괜찮고. 자, 여기에는 이분이 이제 그 장 누수에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데요. 이게 뭘 해도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장 누수라고 하는 게 장에서 어떤 물질들이 혈관으로 계속 흡수되어져 들어오는 거잖아요.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 물질의 대표적인 그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단백질이 되어집니다. 단백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. 원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져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장 누수가 되다 보니까 분자량이 큰 단백질이 그냥 들어오게 된다.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을 계속 일으킨다. 그런데 비타민C를 먹을 때만 그렇다. 안 먹을 때는 괜찮다. 이거는 들어오고 있는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별로 인식이 안 되어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. 비타민C를 먹으니까 면역이 살아나서 또 그 단백질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계속 단백질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몸속에 계속 쌓이고 있는 거다. 그래서 몸 여기저기에 염증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몸은 이제 그 이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면역 활성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. 그래서 이분은 감기에 굉장히 쉽게 잘 걸리고요. 걸려도 잘 낫지 않고 시간이 오래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.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아랫배가 차갑고 허리도 아플 수도 있고 각종 뭐 여기저기 통증을 동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. 자,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결국 장 누수를 고쳐야 된다.
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게 비오유기소, 소화효소제 이걸 한번 먹어보고 그걸 해도 잘 안 되면 다시 상담을 해보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